아, 배를 누가 데리고 왔냐? 여보세요, 나 당신 마누라거든요? 어떻게 매번 배를 누르냐? 뭐야, 네 옷을 왜 갖다 놔? 아니, 어머니 오시자마자 찬장부터 확 열어보시더라고. 아무래도 이번에 끝장일 것 같아. 위장결혼 이거 쉽지 않아. 넌 빨래도 색깔별로 분류해놔? 뭐해? 빨래. 아, 네 빨래까지 여기서 하려고? 그건 아니지. 야, 그럼 빨랫줄에 남자 오면 총총히 걸어둘래? 빨아서 어? 가져다 널면 되잖아. 깨끗한 척 하시겠다. 요즘 누가 그러는 거 보니 미친놈. 아니 지가 뭔데 지랄이야? 세상에 게이들 처음 봐? 어따 대고 호모야 호모는? 아니 언니들이 좀 티를 냈어. 애들도 있는데 팔짱 끼고 뽀뽀하고 해. 왜? 지들은 안 해? 이성애전 되는데 우린 안 되는 이유 있어? 어릴 때부터 세상에 게이들이 참 많구나 알려줘야 돼. 장하다 장해. 자기는 내 편도 안 들어주고? 그럼 낮까지 소리 지르면서 싸워? 그럼 등신처럼 그냥 넘어가. 누가 그러지? 우리 자기 이렇게 예쁜 입에서 욕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지. 아, 쌈딱은 이제 그만. 너 권태기니? 쌈딱 싫어지면 쟤 싫어졌단 얘긴데. 그러게, 일생의 원동력이 남욕의 싸움인데. 배기는 걸요? 배기는 거냐? 난 우리 사장님 편. 나 같으면 가만히 안 뒀다. 그딴 소리 못하게 아주 그냥 대가리를 확 찢어놓지 그랬어요. 넌 한국말이나 똑바로 배워있냐나. 대가리가 아니고 아가리. 어머 쟤들 봐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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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머, 이쿤인 이쁘다. 오, 저 허벅지 튼튼. 이 밤에 우리 준호 언니가 이렇게 수영 가고 참 좋다. 아, 맞다. 왕 언니. 근데 진짜로 섹스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뭐라더라? 아, 개봉도 못 해봤다고. 누가 그래? 어떤 년이 내가 개봉도 못했다 그래? 저 개같은 년. 자, 네가 어떻게 알아? 확인해봤어? 딱 보면 알아? 모양 봐보면 알아? 네가? 못해봤잖아. 어? 못해봤잖아. 어? 이번 기회 잘 생각해봐. 진짜 그게 맞는지. 남자랑 섹스 한번 못한 게 이거 어딨어? 부담이다 그거. 넌 개자식이야. 이 개같은 년이야. 아, 이래서 머리 아프다. 아, 정선생. 뭐 이제 출근하는 거야? 네, 과장님. 아이고야, 어떡하냐 얘도. 이게 신혼부부인데 맨날 일하는 게 어긋나가지고.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너무 고급파요. 그만해라, 그만해. 됐다. 아이고 씨. 뭔데? 내가 쓸 건 다 썼으니까 신랑께서 마무리하시고 알아서 신고해 주세요. 일찍 왔네? 누구? 새로운 바텐?
남자. 엑스 보이프렌드. 이런. 돈 많은 게 어디서 승질 필 데가 없어서 남의 애지중지하는 잔을 깨고 지랄이야. 쌩.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네 예팻날 찾아가서 확 다 불어버린다. 알아들어? 어떻게 찾아냈다니? 너 핸드폰 위치 추적 걸어놓은 거 아니야? 어우, 유부남인 거 몰랐어. 뭐 알았으면 만났겠어요. 말할까? 지금? 결혼 생활은 할 만하세요? 김샜다. 민수는? 언니는 아직도 걔를 모르? 걔가 오겠어? 걔 며칠 전에 우리 사무실 왔었다. 왜? 벌써 이혼 안 되니? 이혼은? 결혼은 했는데 막상 혼인신고 하려니까 고민 많아지는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 그래서 불안하면 계약결혼이라고 공증이라도 받아두라고 하긴 했어. 계약결혼이에요? 위장결혼이야. 부모님 속이려고. 아, 여자는? 에리야, 레즈비언. 여자는 왜? 애기 입양 때문이야. 법적으로는 독신도 입양이 가능하긴 한데 입양기관에서 결혼한 부부 아니면 잘 안 해주거든. 어? 민수는 됐고. 남이자 얘는 또 왜 이렇게 안 와? 아직도 전화 안 받아? 네, 안 받아요.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니? 사고 난 거 아니야? 사고는 무슨. 술 퍼먹고 뻗었나 보지. 지난주 연습 끝나고 같이 집에 가면서 개인 거 들통날까 봐 걱정하더니 그래서 안 나오는 거 같아요. 뭐? 깜짝이야. 그걸로 이제 얘기해. 빨리 얘기했으면 설득을 하든 다른 사람을 찾든 대책을 세웠을 거 아니야. 반주 없이 어떻게 연습을 해. 저기 제가 피아노를 좀 칠 줄 아는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정말? 정말요? 잘 치는 거 봐. 노래 대박. 넘었어 데뷔해서 머리 멋있다. 그냥 스쳐 지나간 남자만 해도 수십 명은 될 거야. 하지만 몇 년 만에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차고픈 남자는 많지만 손잡고픈 남자는 너뿐. 술 마실 남자는 많지만 입 맞춰 노래하고픈 건 지금이라도 가. 뭐?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 아니야. 아니긴.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구만. 망언니가 나한테 자기 꼬셔서 모임 보내달라고 부탁도 했어. 뭐 네 말이라고 듣겠니? 했지만
언니들도 다 좋고 자기도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그럼 됐지 뭐. 연습만 하는 거면 괜찮지. 근데 공연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 연습은 하고 공연에 빠지면 지장도 있고. 공연한대? 언제? 겨울에 대학로에서. 대학로 무대 서는 거면 좀 힘들긴 하겠다. 언니들 진짜 멋있다. 역시 언니들은 선구적이야.